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성룡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 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외손자는 동남아 국제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딸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포기한 것인지,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한 것인지, 사위가 빚 독촉을 피해 딸에게 빌라를 증여했고 빚 독촉한 측에는 거액의 정부 자금이 지원됐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이유와 그 배경에 정권의 비호가 있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작년 6월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대통령 딸 가족은 이미 3일 전에 동남아 국가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국내에 없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열심히 감시해주도록 민정수석에게 지시하는 코미디를 연출한 것입니다. 이미 출국한 딸에 대해 감시를 지시하니 민정수석실에서는 손을 놓았고 구기동 빌라를 부부간 정리한 후 매각한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친인척을 감찰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만 현 정부는 2년이 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관, 민정수석실도 감찰을 방치하고 있고 특별감찰관도 없으면 대통령에 대한 친인척에 대한 감시는 누가 해야 합니까? 먼저 그 특별감찰관법에 의하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이 있어야지 임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그동안에 추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석이 되면 누가 감시를 해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이 감시의 대상 사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가족의 어떤 사생활적인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양쪽이 다 손을 놓고 있으면은 없을 때는 누가 해야 되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범죄 사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걸 감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소신껏 결정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나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인척 등 측근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독자적으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을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임명된 미국 법무장관은 특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임되는 등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강단과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반면 한국의 법무부 장관은 이런 상설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장관, 지난번 정부기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고서도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인정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특검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특검법입니다. 발동 안 됐다고 하면 영원히 안 해야 됩니까? 필요하다면 장관이 소신껏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관이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을 특검을 발동해야 된다는 것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외교부에서는 6급 공무원 1명을 동남아 파견 근무하면 숙소비 등으로 해서 연간 최대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호실에는 대통령 딸과 손자에게 2인 1조 3교대 24시간 경호, 12명 경호한다면 추가 비용이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리, 사회 해외 취업으로 인한 급여 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 정부가 이만한 경호 비용을 드려야 됩니까? 네,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급여 수익이 얼마나 되는데 이만한 경호 비용을 드려야 되느냐는 걸 물었습니다. 네, 누구의 수익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사유였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작년 7월 9일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밝혔고, 그런데 그 딸 문다혜 씨는 불과 이틀 뒤 교육당국에 아들의 해외 이주 신고했습니다. 총리, 내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한다는 대통령의 인도 연설은 사실입니까? 제가 그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아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 연설이 사실이라면 딸은 국내에 있으면서 교육당국에 해외 이주한다고 허위 신고한 겁니까? 네,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례회동 하시죠? 네. 사실 여부 물어보실 겁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국정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허위면은 사실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밝혀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자녀라 해도 사생활이 있을 겁니다. 위법이 있지 않는 한 함부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 대통령의 연설이 사생활입니까? 이 사생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을 언급하더라도 대통령 연설이 되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4월 대통령 사위 서씨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굳이 아내인 문다혜 씨에게 정리했습니다. 자료 보시죠. 이 문다혜 씨가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매도했는데 해당 빌라가 매물로 나온 적 없다고 하고 대략 거래된 가격은 4억 2천 대지 4억 5천 선이었다고 합니다. 왜 시세보다 비싸게 샀는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언론 접촉을 피한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오간 부정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떠한 위법이나 탈법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법이나 탈법이 있다고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차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법 탈법이 있지 않는 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사위 서씨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는 사위가 입사하기 전 300만 원에 불과했던 외부 차입금이 입사 이후 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위가 퇴사한 이유는 정부 공모 사업에도 탈락했고 현재는 법적인 문제로 법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 사살했던 사위가 이 회사에서 자금 차입의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외부 차입금을 변제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토리게임즈는 차입금을 변제한 흔적이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자금 차입에 관여한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압류 등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의 사장이란 분이 기자회견한 기사는 봤습니다. 자기가 부동산 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투자 이후에 오히려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더 안 됐다는 것이지요. 만약 대통령의 가족이어서 누가 봐주었다면 사업이 잘 됐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사회가 퇴직한 이후에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착각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시고 그 회사 사장의 기자회견만 봤습니다. 예,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시죠. 국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강제 집행 피하기 위해서 구기동 딸 문다혜 씨에게 구기동 빌라를 정리한 거 아닙니까? 아는 바 없습니다. 네. 다시 화면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리 게임즈의 자금을 차용해준 플래닛 투자 자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 김진호라는 사람이 만든 케이런 벤처스라는 업체는 자본금 6억 원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만 설립 2년 만에 480억 원의 정부 출자 받는 모태펀드 공동운용사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사회가 근무한 토리겜즈에 돈을 빌려준 곳이라는 관련성 외에 다른 선정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이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정부 출자 펀드 공동운영사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생각은 없습니까?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밝힐 가치가 있다면 밝히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언론 등에 사위가 해외 취업을 했다느니 외국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흘리고만 있지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사위가 이스타 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 타이 캐피탈 그룹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사위의 직원 명패를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2, 3주 전에 회사를 관뒀다는 구체적인 제보까지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네, 아직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정례회동을 한 달에 몇 번 하시죠? 보통 매주 월요일에 합니다. 한번 그 토리게임즈 그 사장 인터뷰까지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내용 그 제가 질의한 거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한번 대통령께 한번 안 여쭤보셨습니까? 그 정도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설립했고 이상직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 부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백은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합니다. 작년 3월 6일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리께 제가 묻습니다. 이 항공사란 어떤 항공사를 말합니까? 이스타에 따르면은 해외에 이스타 항공에 따르면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스타 항공 그 이상직 이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는 해외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어떤 항공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스타 항공 쪽에도 총리께서 물어보시거나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신 거네요. 네. 이 가치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보고를 받고 있으시네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알아봤습니다. 태국 자본 타이 캐피탈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다음에 또 추가로 내겠습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설명해도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은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논란을 일으키죠? 지금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지요.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법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위법이 아니라면으로 가정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위법인지를 알려면은 말씀하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위법인지 아닌지 아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위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총리, 네. 모든 자료는 다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그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 낸 데 보면은 거기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애 아버지가 사위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신청서가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강남 우리들병원에 작년 10월 24일경 입원했던 문다희 씨 건강보험급여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한 건보이사장은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라면서 자료 제출을 지금 거부합니다. 문다희 씨는 감찰 대상이자 국민 세금으로 보호받는 공인입니다. 개인정보라면 정부가 나서서 숨겨줄 게 아니고 사실인지 떳떳이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이 문제인지요? 한자리 챙겨준 게 문제입니다. 네? 한자리 챙겨준 게 문제입니다. 뭘 챙겨주었죠?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챙겨주고 사위 취직시켰다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직 전 의원은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고 기업을 경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의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